지역 현안들을 살펴보는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 순서입니다. 오늘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뭐 처음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다가 이제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8일 어제였죠. 네. 그때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됐는데 만들지 못했습니다.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달이 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일정 또 도의회 분위기 뭐 이런 것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하고 장기 과제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실상 중단 선언과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이철우 지사께서는 그래도 9월 말까지라도 연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최소한 대구시나 경상북도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네. 중앙정부도 어느 때보다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형국이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째, 시 도민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피부에 와닿게 잘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시 도민이 그거 정말 필요하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어렴풋이 커졌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둘째, 또 논의의 중심에 시 도지사와 그분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공무원들 이외에 논의되는 분들이 보이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 시 도민의 열화와 같은 그런 바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TV 토론회라도 아, 한번 예. 해서 네. 이 통합의 필요성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게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자, 이 합의 내용 중에 결국은 이제 청사 문제하고 또 시장 군수 권한 문제 이게 참 핵심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시각차가 좀 컸던 큰 거였고 또 어떤 실익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이렇게 사달이 난 결정적인 요인은 통합을 보는 시각의 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대구시의 입장, 시장님의 입장이겠죠. 시장님의 입장은 통합된 기관을 큰 집행기관, 그러니까 서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두 개의 큰 도시, 서울과 통합된 네. 대구 경북시, 이렇게 가자는 얘기이고, 네. 그래 가기 위해서는 안동, 포항에 각각 부부청, 동부청을 두어서 이 집행 행정을 더 높이자 이런 뜻일 거고, 경북지사께서는 시는 시대로 그대로 두면서 도는 또 그대로 두면서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더큰 권한을 가져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하자. 그러하자면 안동 한 곳에 두어서 옛날 도의 기능 플러스 더큰 기능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의 차이에 의해서 이두 가지 이 쟁점 문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 전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워딩을 아, 그대로 예.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경북도지사가 시장 군수들에게 통합되면 너희들 권한이 더 커진다, 더 확대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장 군수를 기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시장 군수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에 극명한 차이가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근데 통합 후의 명칭을 대구 경북 특별시라고 부르는데 합의를 했다면 집행기관으로 가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뭐 통합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명칭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합의했는데 아마
대구시는 큰 시로 가자고 합의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경상북도는 성격을 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통합 명칭만 이렇게 특별시로 가자. 이것을 합의해 주었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떤 과제들이 좀 필요할까요? 의회 의장이 우리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조금 감정싸움까지 일어나고 있죠. 조금 뭐 거스리는 말씀이 있었고 홍준표 시장님께서 만약에 사과와 그리고 사퇴가 있으면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퇴 논의나 아니면 사과 정도 있으면 재논의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논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점은 그보다는 중앙정부 행안부가 나서서 지금까지 양기관의 주장을 충분히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일을 해봤고 지방정부에서도 일한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재안을 만들고 가급적 시도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성조의 위클리 톡톡이었습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